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울산 선거 개입 사건. 이거는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,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. 자, 그래서 당 내에 경선에서부터 송철호를 밀어주고, 그래서 경쟁자를 제외시키고, 그 경쟁자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 하는 증언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. 그 이후에 실제의 김기현 시장이 앞서가고 있었는데, 이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황운하 그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이 주도해 가지고 그래서 김기현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선거 임박해 가지고 마치 김기현 시장이 큰 비리라도 있는 듯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김기현 시장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낙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. 초기에 크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선거 임박해서 뭔가 비리 있다고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압수수색에 나갈 때 언론들이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그걸 또 보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송철호가 당선됐는데 이게 다 공작이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또 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이 울산 선거 개입,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, 뭐 그동안 7번 선거해가지고 8번째 떨어졌다. 7.8기가 아니라 7번, 8번 선거해가지고 선거만 했다고 하면은 떨어지는 송철호를, 문재인은 본인이, 자, 이 송철호가 선거에 당선되는 걸 보는 게 꿈이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나서서 도와줬다.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당시에 7개 기관이 일제히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울산경찰청과 함께 송철호를 당선시킨 사건 이거야말로 문재인의 대표적인 범죄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이 관련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송철호 경쟁 후보에게 문재인 청와대가 공공기관장을 줄게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자, 그 당시에 울산시장과 경쟁을 했던 송철호와 경쟁을 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출마 만류와 함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. 자,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-3부 심리로 열린 송철호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선거법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자,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2월 12일 이 한병도 전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왜 하려고 하느냐?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라.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느냐? 자, 이게 왜 자꾸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야기로 보입니다. 이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걱정하는 얘기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.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.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검찰이 이 한병도 전 수석이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는데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러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리 어떻게 했느냐고 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리 어떻게 했느냐. 자, 그러니까 자리 어떻게 했느냐.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면은 다른 자리를 주겠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이후에 실제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어떤 자리에 가고 싶느냐라고 전화가 왔고,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자, 이것만 들어봐도, 출마를 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자리를 주겠다 하고 회유를 했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. 자, 이게 이 선거에 불출마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, 아주 중대한 위반으로 보이는 겁니다. 다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. 한병도 전 수석이 경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다. 그러면서 친구로서 걱정하는 얘기를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검찰은 송철호 전 시장 측 인사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송철호의 인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자, 이 임 전 최고위원을 두고 제압이 확실한 방법이다. 그리고 수사를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도 손을 떼게 된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제압이 확실한 방법. 이거는 이 송철호의 경쟁자인 임동호를 제압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.
수사를 하면 임종석도 손을 떼게 된다. 이 이야기는 지금 임종석이가 여기 임동호에게 뭔가 줄을 대고 있는 것, 임동호가 임종석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 아닐까. 그러니까 임종석도 수사를 하게 되면 손을 떼게 된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검찰이 송철호 시장 쪽에서는 정인, 즉 이 임동호 씨를 쫓아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직접 경험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러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송철호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던, 경선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바보가 아닌 이상, 임 전 최고위원은 내가 바보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저는 괜찮지만 제 주변 사람에게까지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. 주변 사람까지도 지금 압박을 했다.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한병도 전 수석은 송철호 시장의 경선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공기관장직 등을 제안해서 출마를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당시 민주당은 울산시장 후보로 송철호 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.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송철호 전 시장과 함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,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문재인 정부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문재인으로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이게 문재인을 위해서 또 문재인의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,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가 공권력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이 그러니까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을 하고 나중에 공약 개발까지 도와주고, 그리고 이 황운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압수수색까지 나서는, 자, 이래 해놓고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황운하나, 그리고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러 놓고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간 사람이 송철호입니다. 이 송철호에 대한 재판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김명수가 얼마나 이 재판을 늘 질질 끌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거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무혐의 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자, 어찌됐든 이 상황을 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본인이 이 공공기관장을 줄게 하는 증언을 함에 따라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, 송철호, 한병도,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인물인 이 백원우라, 그리고 저기 울산에 있었던 황운하라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다. 이들을 보면 이렇게 울산 선거에 앞서가고 있던 김기현 시장을 쫓아내기 위해서, 우선은 이 송철호 당내 경쟁자를 내려앉히기 위해서 온갖 비리, 불법,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회유를 했게 드러나고, 또 그리고 이 송철호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후보를 내려앉히기 위해서 울산경찰청을 동원해가지고, 그나마 그때 당시에 울산경찰청의 황운하가 뭐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제대로 김기현 당시 시장에게 첩보나 이런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 수사를 하고 있던 이 실무팀을 또 교체를 시켜버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리하게 이렇게 김기현 시장에게 이 압수수색하고 불리한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, 자,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사법의 철퇴를 맞게 된 것입니다. 자, 여기에 핵심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고, 그리고 그 앞에 이 사건에 관해서도 임종석과 조국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지만 그렇다고 지금 수사를 다 마칠 수가 없었다라는 메모 형식으로 비슷한 이런 취지의 메모를 해가지고 넘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 또한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서 임종석과 그리고
조국에 대한 혐의를 파보면 조국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했고 임종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비서실에 있는 여러 개 부서가 총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송출을 도와줬을 때 비서실장과 이 민정수석이 모를 리가 없다.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자, 이 윤석열 정부로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새롭게 다시 이 짜져 있습니다. 여기서 다시 수사를 해보면 자, 조국과 임종석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철저한 수사와 자,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고 최종 책임은 역시 문재인이 아닐까.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재판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